안녕하세요. 다이커스입니다. 아이고, 아침에는 정말 고요하네요. 내일부터 중부에는 일주일 정도 비가 예보돼 있죠. 5일 정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뭐 이렇게 조용합니다. 또 매일 하는 화초 관리하기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요거는 겹하늘바라기인데 굉장히 예쁘죠. 작년에 제가 요만한 거 여기에 새싹 나온 거를 저 어린아이를 6,000원에 사다가 요거를 요렇게 심은 아이인데 이렇게 오래 월동이 잘 되고 예쁘게 이렇게 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시면 숫잔대가 있는데요. 요 아이는 다 젖고 지금 요거는 이제 한창 피고 있고요. 보라 숫잔대도 아주 정말 오랫동안 이제 핀는데 아직 여기 개화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숫잔대가 빨리 진 분이 계시나 봐요. 이거를 꽃대를 잘라줄까요?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씨가 맺어요. 이거 작년에 제가 계속 이 꽃대를 잘랐거든요. 씨앗으로 번식이 된다고 해요. 제가 2년, 3년 키우던 붉은 숫잔대를 이렇게 되면 이게 보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잘랐어요. 그래서 씨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씨를 받아보려고 이렇게 자르질 않고 있거든요. 이 꽃대를 자르면 또 나와요. 밑에 이렇게 보면 새순이 나오죠. 저렇게. 저게 올라오면 거기서 꽃이 또 핍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씨를 받으실 분, 안 받으실 분, 이게 구분을 하셔서 요거를 한번 관리를 해보세요. 자, 저것도 요렇게 보면 여기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런 새순에서 찬바람 날 때까지 꽃이 피어요. 자, 요렇게 새순이 나오죠. 요런 겨드랑이에서 새순이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요런 거에서 꽃이 계속 옵니다. 그런데, 저 꽃대를 잘라버리면 씨앗 번식이 안 되잖아요. 씨가 지금 많이 이렇게 맺혔어요. 그래서 씨를 받아보려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꽃이 활발하게 피는 아이들은 조금 좀 영양을 하셔야 돼요. 유박을 좀 뿌려 놓든지, 이제 꽃이 활짝 이렇게 잘 피게 하려면은 저처럼 그냥 마늘 액비를 좀 줘보세요. 마늘 액비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요. 이렇게 마늘 껍질이나 대를 담가 놓은 거를 하루면 써도 돼요. 저 매일 써요, 매일. 자, 요거를, 얼마 정도 하냐면요. 한3 정도. 요렇게. 한3 정도. 요렇게 푸고요. 그다음에 물7 정도. 자, 요렇게. 이렇게 퍼서 그냥 물 주듯이 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밭에 있잖아요. 이게 뭐 화분이든 밭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줍니다. 그냥요. 물 주듯이 자 이렇게 영양을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서도 그냥 이렇게 줍니다. 자 요거 3 철쭉이나 찔레나 장미나 장미나 찔레나 이런 것들 있죠. 나무들은 4 정도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셔서 섞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줍니다. 무궁화에 이렇게 주고 물 주듯이 그냥 이래 떡 갈리배도 주고요. 자, 이런 것도 주고 하이베리 쿰메도 주고요. 자수증도 엄청나게 피네요. 아이고 정말 예쁘죠. 이렇게 그냥 물 줍니다. 물 이렇게 해서요. 잘 돼요. 정말 잘 됩니다. 자, 액비는 좀 요렇게 사용합니다. 어렵지 않죠? 겹 안개인데요. 어떻게 흐드러지게 폈는데 제가 다 잘랐죠 저번에. 잘랐더니 그 새순이 나온 끝에서 지금 요렇게 다시 피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이런 것도 마늘 액비 막 줍니다. 이런데 이게 다 잘랐죠. 제가 잘랐는데 요렇게 해서 다 잘랐어요. 자르니까 어때요? 안쪽으로부터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을 다시 피워주고 있어요. 요것도 잘 피고 있죠? 그냥 줍니다. 그냥 액비를요. 자,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고요. 관리를요. 아이고, 저기 비누풀 정말 예쁘게 폈네요. 저거 비누풀은 실제로 봐야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채송화도 엄청 지금 저 채송화가 저기 한쪽으로 지금 저렇게 치우쳐져 있죠. 어저께 구청에서 나와서 방제를 해줬어요. 드디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죄다 뿌렸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튀어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와서 이게 그 다 넘어갔죠. 이렇게 고압으로 막 쏘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꽃이. 여기 그 저기 금꽁의 다리가 예쁘게 피어 있었잖아요. 다 떨어졌어요 꽃장이. 왜 그러냐면 고압으로 쏘면은요 여기서 저기 단풍나무 있는데 있죠, 저 너머까지 가요 막 길이가. 그래가지고 이 나무가 고압으로 싸대기 때문에 나무가 막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꽃들이 이렇게 다 넘어가 있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쳐야지. 비누꽃이에요. 비누풀, 비누꽃. 예쁘죠? 향기도 좋아요. 향기 정말 좋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씨를 받으려고 여기 이제 자르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요. 밑에 아래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핍니다요. 이것도 참 예쁜 꽃이에요. 색깔이 햇볕을 보면 이게 더 핑크로 바꿔가는 이런 꽃입니다. 월동도 잘 돼요. 여기 월동하고 올해 이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하이베리 쿰이요. 이렇게 빨갛게 열매가 안 열리고 까맣게 되면서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제가 작년에 그 항아리에다가 심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면서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햇볕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는 햇볕이, 밝은 햇볕이 저렇게 들어오고 땅에는 심었지만 작년에는 제가 어디서 키웠냐면요, 햇볕이 안 들어오는 여기에서 키웠잖아요. 그 보여드린다고 제가 여기서 키웠거든요. 여기서 키우다가 또 여기서 키우다가 이런데 여기 실제로 2시간도 햇볕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햇볕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은 약간 좀 햇볕 쪽으로 좀 나가서 이렇게 좀 한번 키워보시기 바랄게요. 아이고 리아트리스가 정말 예쁘죠. 이게 요게 꽃이 어떻게 보면 예쁘고 어떻게 보면 또 요런 수영을 또 저기 하시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저는 요 리아트리스가 필 때 있죠. 요렇게 꽃몽을 맺힌 게 요렇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예쁘네요. 범부채. 요 아이도 진짜 예쁜 아이죠. 꽃이 뭐 엄청 예쁩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꽃이 요렇게 예쁜 아이고요. 백합이 여러 가지가 제가 요렇게 피고 있는데요. 향기 나는 백합이 있어요. 요런 건 제가 예전에부터 키웠는데 요거는 향기가 없어요. 그러는데 그 향기 나는 백합을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향기가 끝내줍니다요. 제가 그 저기를 그 심었는데요. 이상하게 그 하나는 색깔이 굉장히 빨개졌잖아요. 여기 항아 코스모스가 지금 색깔이 똑같아지고 있어요. 지금 웬일일까요? 이것도 피어야 되는데 아직 이러고 있고요. 무궁화요. 아스타구카가 이렇게 이제 첫 개화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꽃송이에요. 이렇게 아스타구카를 첫 해에 심으면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오지 않아요. 키도 작고. 그런데 월동을 하고 그 이듬해 되면 키가 막 50cm 허리춤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한 번씩 잘라줘야 돼요. 봄에 막 새싹이 날 때 한두 번 잘라주면 키가 조금 좀 아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계속 잘랐답니다. 테디베어 해바라기가 예쁘게 지금 저렇게 이제 피고 있고요. 정말 초롱꽃 요거 진짜 오래 핍니다. 바위초롱이에요. 아이고 진짜 이렇게 오래 피는 거 전 처음 봅니다. 요거요. 아이고 참 기특합니다. 요 가격도 저렴했죠. 여기 막 4,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쉼없이 올라옵니다. 쉼없이 한 두 달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바위초롱이에요 이게. 요 내년에 요거 기회가 되시면 꼭 요 바위초롱은 기억하셨다가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초롱꽃이 보통 확 폈다가 지거든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올라와요. 바위초롱인데요. 요거 기억 잘 하셨다가 내년에 꼭 한번 키워보세요. 저렴하고 정말 뭐 키우기 쉽고 이렇습니다. 요거는 긴꽃다루. 아우 요 이쁘죠. 요 작은 요런 저기 화분에 요렇게 있는데 요 분 옮기기 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왕관 골무꽃은 진짜 요즘 많이 이렇게 핍니다. 이거요.
이거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꽃이 이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예쁜 꽃입니다. 요렇게요. 이 꽃 입장 속에 꽃이 요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게 뭐 아우 뭐가 예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봐야지 요 꽃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홍띠요. 잘 요렇게 착생하고 있고요. 요거 분갈이를 요걸 했어요. 자, 요거 제가 여기 약간 좀 그늘에 둔다고 이렇게 두는데요. 피어리스타 약간만 털고 하고서 다시 분갈이를 하려고 겉흙만 살짝 털고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을쯤에나 내년 봄에 다시 분갈이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꽃은 예쁘게 잘 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단풍이요. 요거 나비 단풍이요. 햇살이 뜨거웠는지 있죠. 이렇게 탔어요. 타가지고 제가 요쪽에서 며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쪽에 며칠 내려놨었어요. 내려놨다가 오늘 이제 다시 여기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 분홍 떼죽나무 있죠. 아이고 이거 너무 이쁘죠. 지금 보세요. 꽃이 여기 입장을 이렇게 훑어놓으니까 꽃이 다시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물 받은 건데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피고 있고요. 여기도 그래서 제가 또 몇 줄기 더 훑었어요. 그랬더니 꽃이 다 매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도 다 이렇게 훑어놨어요. 아유 꽃 너무 이쁘죠. 이거 하얀색도 있어요. 이 떼죽나무가. 근데 이건 분홍 떼죽입니다. 나무 좀 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 선물해 주셔서 요걸 영상에서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게 되네요. 자, 이렇게 요 떼죽나무 에서 그늘이 약간 지게끔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햇볕이 이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늘에 이렇게 잠깐 두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이제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요 요 오샤벨을 오늘 물을 줬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물을 한 일주일 못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 아껴주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5일 정도 이제 뭐 비 올 때는 스프레이고 물이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잘 살아갑니다. 그 물을 주는데요. 이제 약간 좀 화착이 좀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물을 줬고요. 큰 오샵에 있죠. 화착이 잘 된 거. 요거 오샵에는 지금요. 마늘 액비를 한 2, 물 8 이렇게 해서 줬어요. 자, 요 아이도 그렇게 해서 줬고요. 요 아이도 요거 볼리비안시스 베고니아 요 아이도 그렇게 해서 줬고요. 요것도 스파크 베고니아도 지금 방금 물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지 이제 또 장마칠 때 비를 안 마치거든요. 비를 안 마치면서 장마 기간 동안에 버티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햇볕이 쫙 나니까 이제 이게 물을 먹고 이게 화분이 아마 마를 거예요. 쭉 이게 뭐 워낙 야생토에 심었기 때문에 쭉 잘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비가 와도 물이 빠졌기 때문에 물을 안 줘도 5일 동안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시세이도 요거 제라늄 시도이데스 제라늄 화착을 이렇게 잘 해가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잘라냈어요. 제가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활짝 잘 돼가고 있는 모습이죠. 요것도 오늘 물을 줬어요. 그냥 물 이게 이제 그 장마 동안에 잘 버티라고 물을 줬고요. 요거 궁금해 하실 분 계실까요? 요거요? 자, 요거 잎이 이렇게 돼가가지고 있죠. 잎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안에는 어때요? 초록초록하죠. 하엽이 지면서 이거 하엽을 뗀다고 건드리시면 뿌리가 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서 정 보기 싫다고 하시는 분은 충격이 안 가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세요. 이렇게 이걸 뗀다고 뿌리를 움직이게 하면 안 돼요. 요거를 가위로 이렇게 똑똑 이렇게 잘라내시고 여기 약간 제가 물을 줘가지고 스프레이 비 올 때는 스프레이도 안 합니다. 여기 지금 방금 물을 줘가지고 물이 떨어지면서 여기 조금 들어갔어요. 이렇게 요쪽 편으로 요쪽은 뽀송뽀송하죠. 스프레이도 안 하고 그냥 요 자리에 요렇게 두고 있어요. 요 자리에 요렇게 두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물이 조금 떨어졌어요. 요 정도는 괜찮아요.
요 정도는 괜찮고요. 저기가 오면 또 여기에 젖을까 봐 약간 좀 자리를 요렇게 조금 옮길게요. 여기 비가 오면 막 풍칠 것 같거든요. 바짝 해가 나는 날은 스프레이를 살짝 겉이 젖을 정도로만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일 동안 이제 비가 오잖아요. 스프레이도 안 하고 가만히 둡니다. 요거요. 그럼 활착이 뿌리가 잘 돼요. 하여튼 보름 동안은 이 아이를 잘 관리하시면 돼요. 정상이에요.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활착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라늄 혹시 무너져서 삽목하시는 분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토동이다 역사장님한테 받은 그 오렌지 볼이라는 건데요. 야, 정말 꽃 오래 핍니다. 제가 이거 한 3월 달쯤 이거 아마 받아왔을 거예요. 그 롱분 그 화분 영상 찍을 때 요거 저기 하신다고 그때 구매를 했는데 이게 들고 날고 이렇게 그 저기 하기가 조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이게 꽃이 너무 피고 있어가지고 분갈이도 않고 그대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지금도 뭐 분갈이 할 수가 없죠. 야, 지금까지 꽃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오렌지 볼이라는 건데요. 내년 봄에 요거를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요걸 한번 저기 하고 야생화집엔 안 나오고 이게 가녀집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렌지 볼. 야, 정말 꽃 오래 핍니다.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한 25,000원인가 이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이고, 정말 예쁩니다. 물은 제가 한 5일에 한 번씩 주고 이렇게 주룩주룩 이렇게 주고요. 한 보름에 한 번씩 마늘액비 주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분갈이도 못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정말 꽃 오래 피네요. 자, 이건 오렌지 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이제 난이 이렇게 이제 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잘라냈고요. 요것도 이제 질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사이에 꽃 색깔이 변하죠. 이렇게 아이고 향기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키웠고 우리 집에 인디언 귀걸이가 꽃이 이렇게 피어요. 제가 이거 선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골라왔잖아요. 그랬는데 세상에 이거 나무가 수영이 안 이뻐서 이게 목대는 엄청나게 이게 굵은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사장님이 이거 금액도 잘 모르시고 이거 저한테 주셨는데요. 뿔이 대단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조금 좀 늘어진 거를 잘라서 여기다 꽂아놨어요. 이렇게 꽂아놨는데 한 두세 개는 이렇게 삽목이 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수영은 이거 제가 그 건드리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랬는데 곧 잘랐더니 여기 이렇게 잘랐더니 꽃이 이렇게 좀 왔어요. 이렇게 좀 꽤 많이 왔어요. 밑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빠진 거예요. 이제 꽃이 이렇게 빠지면 이제 이렇게 남거든요. 꽃이 꽤 혼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꽃을 좀 봤답니다. 이렇게요. 때가 지난 거죠. 철 지나서 피는 거예요. 납작보리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황금 세라토스 엄청나게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우리 집은 지금 요즘이요 이렇게 많이 피고 있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꽃관리 조금이죠 간단한 것들 이렇게 그냥 또 한번 영상에 또 한번 담아 봤습니다요. 앵초는 이렇게 다 잘라져 가지고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키우세요. 요거 바이올렛 엄청나게 예뻤던 그 저기 완다앵초예요. 이렇게 다 잘랐어요. 저도 6가지였었잖아요. 위에 그냥 이렇게 따기가 그래서 그냥 다 잘라놨어요. 요런 잘라가지고 이렇게 키워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설화도요. 설화도 이렇게 많이 입장을 따줬어요. 시원하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요. 비, 채비 잘하시기 바랄게요. 올해 한 5일 온다고 하니까 채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없으시도록 단단히 채비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달콤했습니다.